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벡터는 클론 센타우르 노을스 은장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금장 버전이 있고, 그 다음에 은장 버전이 있고,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약간 좀 KTR인가 뭐 그 버전으로 만들었다가 아주 뭐 나온 그런 쪽인데, 이게 지금 투명 그 오버드라이브라 그래서 존 메이어 흑백이 형님이 사용을 해서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. 부티크 페달의 원조인데, 뭐 지금은 예전엔 그렇게 안 비싸는데 지금은 값이 뭐 그냥 뭐 부른 게 값이 뭐 그런 벡터죠. 웬만한 뭐 기타 한 대값 이상 나오는 그런, 예, 제가 본 이펙터 중에서는 최고가 이펙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걸 뭐 좀 쳐봤는데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TS9하고 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게 지금 그 메이어가 써서 아주 그냥 저가 건데, 이게 뭐죠? 핸드폰 번호인가요? 아, 번호네. 이 지금은 이 단종이 됐는데, 아무튼 뭐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고 외관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저가한데 아주 뭐 소리가 뭐 그만큼 좋다는 아주 명기로 이끌어지는 아주 부티크 페달 중에 뭐 끝판왕, 예, 이펙터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클론 센타우르 노스 은장 모델이었습니다.